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방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볼 곳이 바로 파충류 카페입니다. 여러분 파충류 카페 가보셨나요? 지금 부천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사는 속초 근처에도 파충류 카페가 얼마 전에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한번 바로 가서 출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기대되시죠? 자 그럼 바로 가죠. 렛츠 고. 여러분 지금 포레스트 카페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바로 파충류 카페인데. 자 어때요? 괜찮죠?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할 수 있어. 아 사람 엄청 좋아해. 사람 엄청 좋아하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자 이쪽에 자 이렇게 생물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강릉 동물원 써 있고. 오 안녕. 가이드야. 가이드네. 지금 보면 위에 화이트니 있네요. 아, 네. 혹시 촬영하면 괜찮나요? 아 네네. 이제 이쪽 세 종류는 이제 뱀인데 네. 애들이 어려가지고 아직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얘네는 체험은 어려워. 이쪽은 이제 엄청 유명한 종이죠.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 진짜 싫다는 얘는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나라에 이 파충류 카페가 몇 없죠? 네, 지금 제주도에 하나 있고 부천에도 거기는 이제 전시장이어서 한번 손에 올려보시겠어요? 나는 얘네는 찌끼형이어서 좀 네. 따가우실 수 있으세요. 잘 간다, 잘 간다.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혀 길이가 자기 몸통 길이만큼 늘어나요. 그 와중에 가이드 해주고 있네. 얘 이름 뭐예요? 얘 감자요. 감자야? 어울려. 아 근데 이게 되게 모프가 무슨 모프예요? 얘 모합이요. 아 와 진짜 이쁘다. 이제 이 친구는 킹스네이크인데 엄청 순해요. 엄청 순해. 목에 한번 걸어. 목에 한번 걸어. 빨리. 아니요 제가 친해줄게요. 아 진짜 오랜만이다. 네. 원래 킹스네이크가 이렇게 순하지 않잖아요. 네, 킹스네이크가 테임하기가 엄청 얘네가 진짜 좋아가지고 진짜 이거 순하 와. 네, 이 친구는 태구네. 이제 태구 중에서도 이제 블루태구라는 종류고요. 오 안돼 뭐 꼬리 몰라 했어. 친구는 아직 태어난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태구 순해. 태구는 진짜 순해. 근데 손톱이 엄청 날카로워. 아직 어려서 와 진짜 꼬리 날라간다. 블루테일 이제 좀 고가 종이 블루테일 태구라고 하는데 와 얘 발톱이 엄청나요. 발톱이 네 와 이게 발톱 빨개 진짜 당했겠다. 와 바로 다쳐버렸네. 감자야 아, 얘는 뭐 거의 동화민계 강아지라고 할 수 있죠. 엄청 순해요. 얘 파충류에 관심이 엄청 많대요. 안녕 안녕. 자, 이 개체들이 진짜 너무 건강하다. 이 비어들이 엄청 순하고. 와 이게 너무 통통해. 야, 한번 해봐. 아니,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안무로 절대 동화뱀은 꼬리를 절대 잡으면 안 돼 아시죠? 지금 유로 네 마리 살고 있는데. 아 산란했어요? 네 얘네 산란해가지고 지금 엄청 예쁜데. 아 저기 알은 그냥 저렇게 인큐베이터 안 해도 괜찮나요? 어 알 또 났어요? 네. 저기... 아, 이번에 알이 났구나. 네, 또 난 거예요. 자, 제가 발견했습니다. 알 또 났구나. 네, 이 친구는 이제 크레스트겠고. 감자야. 감자 또 그래. 근데 얘 점프하니까 조심해. 진짜? 와. 그 발에 되게 발판 되게 찍찍거리잖아. 팔심제 먹여야 되거든. 그래 여기 몇 마리 있나요? 여기 지금 두 마리 있어요. 암수산상으로 두 마리 있고 어저께 손님 한 분이 크레를 또 기부하고 가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네. 이쪽에는 이제 블루텅 스킹크 베이비 있거든요. 혀가 파래. 혀 파래. 아 진짜 베이비다.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와 관리가 진짜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 그냥 맞아. 아 블루통 들어가. 그리고 여기도 이제 킹스네이크 있는데 얘는 맨날 저기 숨어 있어요. 핑크 색깔 알비노 킹이에요? 네네. 여기 알비노 킹스네이크 숨어 있는데 테임이 안 돼 있나요? 얘 테임 안 돼 있어요. 아 아직 베이비여가지고. 아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밴디드 스킹크인데 수입계 채워가지고 애들이 가끔씩 사람을 물더라고요. 좀 아. 순한데 귀엽게 생겼죠? 네. 언제 물지 몰라요. 이미 살짝 네. 위험하니까 이쪽에서 만져요.
들어가 있어? 어, 안에 들어가 있어. 뭐지? 화석인가? 저희 애완용 대표 동화가 있어요. 원래 5월 말에 이제 아프리카 수입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 이게 밀려서 이제 6월 말로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은 설가타 선체 사이즈 두 마리랑 어, 그래요? 네, 그다음 이제 도마뱀 뱀에서 한 20마리 정도 더 들어와요. 진짜 레게는 키우기 너무 좋지. 이 집 꼬마인들이 기현이도 그리고 있는데 막 키우고 왔어요. 아, 기부는 아니고? 기부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 위탁이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애들이 진짜 관리를 잘했어요, 비어딘들. 아, 그러기던가요? 네. 완전 애들인가요? 네,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그럼 아, 엄마가 했을 거예요. 여기 그래요? 예, 여기 주민분이신데 봐봐, 이렇게 엄청 돼. 이렇게 점프해요. 사격장 얼른 빨리 하나 해줘야 돼. 네. 네, 아까 저기 있던 거 떨어지는 거. 엄청 돼. 사육장도 원래 높은 데다 키워야 되는데 그쵸. 사육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세트채로. 야, 여러분 여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카페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청 깔끔하고 이쪽에 보시면 귀뚜라미 저장해 두는 곳 있고요. 이쪽 테두 한번 보실래요? 아, 네네. 암수 한 쌍이 있었는데 오, 지금 한 컷은 이제 쿨링이라고 이제 겨울잠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네, 저기 이제 창고에서 지금 온도 20도로 맞춰주고. 네, 얘가 이제 수컷. 이야. 수컷인데 아직 어려요. 얘 발톱 엄청 세죠? 네, 발톱. 근데 쟤보다는 덜 따가워. 아, 그래요? 네. 사람 가리는구나. 네, 여봐요. 아직 어리네요. 진짜요? 네, 아직 훈련은 한참 남았어요. 우와. 아, 멋있다. 너무 멋있다. 어머, 눈치 본다, 눈치 봐. 나 안. 아니, 안 보여. 얘 너무 좋습니다. 우와. 생각보다 무겁죠. 어, 범이지죠? 네, 범이지 맞어. 1년 전에 카페에서 100만 원에 거래. 아, 잠깐만. 어, 뭐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목에 잠깐만. 아니요, 아니요, 나 진짜 안 해. 아, 그래도 히싱은 하네요. 네, 히싱은 엄청해요. 근데 엄청 순해서 빨리 짝을 찾아줘야 되는데. 범위제도 과학의 하늘의 별 따기여도. 아, 그래요? 요새? 네, 시설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사육장을 거의 말도 안 되는 크기에다가 시설 등록을 해야 돼요. 10만 원을 내고. 그냥 일반 키울 때요? 아니면 이런 시설 공간을 했을 때요? 그냥 일반으로 키울 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 사이테스라는 법이 엄청 강화돼서. 아, 그죠, 그죠. 네, 이제 이런 애들도 다 사이테스가 있어야 되고. 노멀 범위제도 똑같네요. 네, 다 범위제도. 아, 그렇구나. 옛날에 범위제 키우다가 변비 걸려서 똥꼬 터져서 죽더라고요. 여기는 육지거북이를 커다랗게 가운데 이렇게 딱 해놨네요. 와, 아, 저기 이제 약간 한 준성체급 정도 되는 녀석이네요. 규모가 진짜 장난이야. 와, 이게 아까 지금 태구한테 긁힌 게 보세요. 제가 그 묘기증이 있어가지고 긁힌 거 이게 선이 나네요. 마스코트 감자가 있습니다. 진짜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감자야, 여기 보세요. 침 묻히는 거 좋아해. 애기야, 애기 같아. 아, 너무 이쁘다. 감자가 여기 있는 파충류들 가이드를 해줄 거고. 아, 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킹스네이크. 아, 태고 진짜 멋있다. 근데 여기 발톱 조심하세요. 발톱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감자의 육지거북 체험기. 자, 엎드려. 아, 돌아 말고. 앉아. 돌아. 자, 엎드려. 하지 말래. 엎드려. 가자, 빵.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빈 거야, 미안해. 미안해, 여기 조금 있어, 조금. 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아, 봤어? 아우,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채소만 먹고. 눈 감고 있어. 한쪽만 떠 있네.
윙크하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포레스트라는 속초의 파충류 카페를 갔다 왔는데 진짜 관리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파충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카페랑 커피랑 파충류 만져보게끔 그리고 설명도 하나하나 다 해주시고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밖에 없대요. 제주도랑 속초 포레스트. 자,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한번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영!